태희 형 엄청 피곤한 거죠, 어제? 코를 골다 이거 헛소리도 하고. 내가? 와. 나 왜 악몽 꾸는구나. 산짐승 내려온 줄 알았어. 그게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아파서 앓은 거야. 처음 들었지. 지금 인간의 조건 하는 것만. 인간의 조건 중에 제일 힘든 상황이야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종자산 정상 그 올라가 볼 텐데요. 정신 활력 충전을 위한 첫 번째 코스는 아침 산행입니다. 해발 250m의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요. 자, 출발해볼까요? 계단이네.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분두분 손을 잡고 한 사람은 눈을 감고 한 사람은 눈을 뜨고 상대방을 믿는 이제 신뢰 게임을 할 거고요. 또 좋은 거는 잠시 눈을 감고 다른 감각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눈 감고 걷기 해보겠습니다. 내가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요. 내가 눈을 감을게. 네,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가시지요. 절벽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?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진짜 믿어야 되겠다. 네. 눈을 감으니까 네. 처음이야. 소리가 되게 잘 들리네요. 네, 맞습니다. 아, 언덕이군. 그런 말을 해주셔야 하오. 언덕이요. 그냥 무작정 손만 잡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빡! 빡! 돌이 조금 있으니까요. 좀 조심. 네. 조심하십시오. 조금 돌이 여기 좀 맞습니다. 스텝을 많이 밟게 됐는데. 이거 좀만 늦으면 해돋이를 못 본다네. 빨리 좀 걸어주면 좋겠네. 내 최선을 다하고 있어. 형 오늘만 하지 않아? 응. 새벽에 이렇게 온 거 처음이거든, 산? 보이니까 좀 낫네, 경치도 보고. 아, 보이니까 좋다. 그래. 여기에요? 네, 여기 다 왔습니다. 아. 네, 축하합니다. 아, 여기 앉아서 이제 해돋이를 이쪽에서 봐요? 해돋이가 그쪽 방향입니다. 나도 한번 누워보자 좀. 아, 어떤지. 아. 어때? 이 몸이 정화된 느낌이죠. 정화된 느낌이죠. 제 소원은 하늘에서 돈다발이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겁니다. 안 되겠지? 정말 말고 또 빌어. 정말 제 소원은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쭉 건강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. 돈이 필요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배우란 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. 가족들이랑 주위 사람들 다 건강하고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돈 없어도 돼요? 드라마 하자! 드라마! 자, 드라마 하자! 드라마 하자! 아, 너무 좋았어요. 그 의자 위에서 이렇게 촤악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너무 이게 마음이 이렇게 촤악 가라앉더라고요.
기분이 좀 좋았어요. 일단 상쾌하고 진짜 잠깐이더라고. 그 성취감을 위해서 그냥 그 높던 뭐 낮던 어쨌든 정상 올라가는 거 아니야. 대단하다고.